할렐루야. 예, 오늘 구약성경 룻기를 한번 더 묵상해 보는데요. 룻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제가 조선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가 아니고 여자가 나오는데 북한에는 두음법칙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발소도 리발소라고 하고 용어가 좀 자기들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용어. 그래서 우리 탈북민사에 가는 포항에 이사랑 목사님 계셔요. 주찬양교회. 옛날에 백용 사진 부장으로 또 오시바는 김은희 집사 우리 가서 성경책을 받아왔을 때 조선어 성경이라고 탈북민들이 보기에 좀 용어가 그들이 쓰는 용어에 좀 맞게 그렇게 돼 있는 조선어 성경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루시라는 한 여자가 아니고 여자가 나옵니다. 북한에는 두음법칙이 살아있어요. 루시라는 한 여자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 이어서 한번 전해보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가 루시 살고 있는 이 사사의 시대 그때와 흡사하다고 유사하다고 비슷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기에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어떤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이런 어떤 가치관이 아니고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길이다 이런 가치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따라라 그러면은 잘 된다 이런 어떤 가치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각종 사상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허무주의 무신론 유신론 뭐 각종 샤머니즘 온갖 어떤 사상들이 혼합이 돼가지고 어지러울 때 왜 그러냐면 이 루시라는 여자가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해서 또 이제 다윗의 후손이 되는데 이제 다윗 왕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고 그 모세오경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경천애인의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온 힘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같이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고 십계명만 따라도 되는데 이 십계명을 따르질 않아요. 십계명은 휴지조각처럼 거지 발사계처럼 차버리고 거지 강통처럼 차버리고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이방 신들도 섬기고 각자의 철학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려요. 지도자가 말하면 네가 그 실력 갖고 우리를 왜 지도하냐 네가 왜 그 실력으로 우리를 인도하냐 네 실력이 뭐냐 우리 나라를 구해라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해라 우리 살아가는 문제 해결해라 그 해결 못하는 거는 또 자기들 마음대로 탄핵해버리고 바꿔버리고 가치관이 혼란한 그런 시대가 이 사사시대인데 사사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동네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선조인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옴이라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인데 영적인 권세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 인간의 권리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권세가 있고 또 사람으로서의 권세 그 다음에 또 물권 물질의 축복을 받는 영권, 인권, 물권 이런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저주와 질병과 낮아짐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형통이 아니라 불통하게 되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조롱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계획하는 어떤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꾸 막혀버려요. 처박혀버려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성사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는데
오늘 여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에요. 남한테 해코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 민족이 복을 받지 못하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이방 나라에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자기들 나라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행복한 땅입니까? 대한민국이 형통한 땅입니까?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 젖어있고 기업들을 다 저주하고 기업이 잘 돼야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돈을 벌어먹을 수도 있고 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기업가들 먹을 줄 아니, 기업가들 먹을 줄입니다. 기업가들 손목을 비틀어버립니다. 그 기업가들이 세금을 과다하게 내게 돼요. 감방에 불려가게 되고 재판정에 불려가게 되고 기업이 행복한 물론 옛날에는 정경유착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유교전쟁 가난한 나라에서 광복이 되고 나라를 건국에서 세우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번세를 부려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 정경유착이 이러죠. 부정축제가 이러죠. 부정축제하는 기업인들이 돈을 받아서 기업인들이요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 그거 당연한 축복이에요. 기업가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소, 현대미포조선 아니 정주영 씨가 여기 1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제 정주영 씨가 태어난 지 100년 됐는데 아니 정주영 씨가 태어나서 여기 울산에 와서 가난한 농촌, 어촌이나 다름없은 울산에 그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할 때에 도움도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주영 씨 여기 지금 울산에 공단이 지었을 때 울산에 공업단지가 1962년 이루어질 때 정주영 씨가 여기 동구에 아무것도 없는데 현대라는 이름 하나 갖고 현대간판 하나 걸 때 누가 도와줬어요? 누가 세금 냈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노동력 제공했을 뿐이고 사람들은 땀을 제공했을 뿐이고 물론 비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가난한 어촌에 사람들이 땅을 어찌 보면 상값에 제공하게 된 것이고 꼭 공짜로는 아니었거든. 개발될 때에 정부에서 하는 어떤 시책에 현대가 혜택 안 받았다면 거짓말일 것이고 근데 현대가 공장을 짓고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아무것도 없는서 여기 우리 여기 언약여기가 이사와서 군유술산이 이사와서 북구 연포동인데 한 발만 걸으면 동구고 한 발만 나가면 북구의 이제 시작이에요. 저 북구 저 끝까지 여기는 이제 북구의 끝이죠. 성내 마을이니까 연포동이 이 옛날에 항구로서 소금항구 연포 포가 항만이다 이 말이거든요. 배가 드나드는 곳이다 이 말이거든요. 연포 미포 그래서 구영포 뭐 포항 자 여기 지금 잘하는 사람들을 자꾸 축복해 줘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들을 저주해버리는 대한민국 기업가들이 기업이 잘 돼야 돼요. 기업이 잘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만 명, 뭐 열 명, 백 명, 천 명, 만 명, 십만 명, 백만 명 엄청난 사람들을 고용해요. 상현자동차와 법정관리 들어갔을 때 정부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대우조선이 매각됐을 때 정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안 없애고 다음에 이어받게 하면 자꾸 대응하는 거. 아니 인건비라도 받고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노동시간을 보장받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거 지금 상용자동차가 돼요. 지금 또 법정관리 들어가는 인도에서 손대버리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를 겪었잖아요. 철탑에 고공농성하고 그런 거를 다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50 넘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사정이 보여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는 나이라. 그러면요 내 잘났다만 하면 안 돼. 남만 무시하면 안 되고 또 남을 자꾸 꺾으려면 안 돼. 화합해야 돼. 협력해야 돼. 그럼 근로자들도 이제 임금을 자꾸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임금 피크제라고 하고 아 제가 좀 적게 받겠습니다. 젊은이들 고용하세요. 그 답이 벌써 나와 있어요. 근데 안 해. 현대자동차도 퇴직하면은
자기도 자녀들한테 직장을 물려줘. 아니 그런 희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 다른 젊은 청년들,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와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아니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죠. 허용세습 하지 말라고. 자기들은 지금 예? 창업주,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다음에 손주가 물려받은 그 경영세습 하지 마라 하면서 좋은 것들은 자꾸 이어가고, 좋은 전통들을 세워가고, 좋은 전통들을 이어가고, 안 좋은 악습들을 철폐하고 해야 되겠지만, 자꾸 목소리 높여가지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이제 5년 임기 다 끝나가요. 재미 봤습니까? 행복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400대 야간에 경적을 울리면서 도심에서 살려달라고 하고, 문재인 정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 정부가 코로나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내년까지 가면 3년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마비. 하나님께서 왜 이 경제가 이렇게 마비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주셨는지, 마귀가 코로나를 줬는 걸 하나님 허락하셨는지 저는 아직 이 답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위기의 때에, 어려운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 근데 대통령 절대 신 앞에 무릎 안 꿇어. 공산주의 사상, 김정은 잘났다 하고, 아니 김정은이가 이국 경제 형 다 지휘부리고, 이 북한 인권, 얼마나 북한의 사람들 인권을 탄압하니. 그러는데 유능한 지도자라고. 참 586 세대의 공산주의 사상, 아니 공산주의 사상이 망한 게 지금 지구촌에 드러나 있는데, 소련이 망했고, 소련이 망해가지고 러시아 됐잖아요. 각 나라들 다 갈라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갈라졌잖아요. 독일이 공산주의, 지금 동독이 망해가지고 서독하고 통일이 됐잖아요. 그러는데도 유럽이 망하고, 예? 공산주의 나라들이 다 망했는데, 아니 중국이 이제 겨우 이제 공산주의 치고는 중국이 경제로 나름대로 버텼는데, 중국도 부채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는데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을 쫓아가고, 자본주의가 다 옳은 건 아니고 공산주의가 100%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월등하고 자본주의가 월등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치관이 쌓여져야 되는데, 자 우리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루시라는 한 여자에 대한 얘기인데, 루스는요 원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상관이 없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땅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않아요. 모세의 율법대로 따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그거 하나님이 너무 마음대로 살아라고 해버리는 시대가 사사의 시대.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10년, 20년 세월 동안 맨날 이민족이 침입하고, 다른 잘난 강한 나라들이 침입하고, 일본이 옛날에 우리를 침략하듯이, 조선시대에 쳐들어오고, 일제 우리 식민 지배하듯이, 중국이 우리한테 맨날 조공바치라고 젊은 청년들, 젊은 처자들 다 데려가 버려서, 우리를 괴롭힌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치에 간섭하고, 내정에 간섭하고, 이런 것처럼, 맨날 사는 게 힘들어요. 옆에 주변에, 예, 모압, 또, 예, 블레셋 사람들, 맨날 주변에 나라 사람들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 실력도 또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 방법이 안 돼. 하다 보니까 친구의 방법도 안 돼. 하다 보니까 지도자의 방법도 안 돼. 어떤 방법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처럼. 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역사의 반복이래.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선교사들이 필요한 복지를 줬습니다. 영적인 것 전하기 이전에 먼저 교육을, 학교를 세워서 교육 배제 학당, 유아여고, 예? 또 혜민은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정신적으로 정신이 개몽을 시켜주고, 또 병원을 지어서 병을 고쳐주고, 아유 가난한 나라에 눈을 뜨게 교육을 시켜주고, 가난한 나라에 병든 것을 약을 주고 치료를 해주고, 또 영적으로 예수 그들을 하나님을 전하니까, 야 우리가 100년 세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영생이 있구나. 영원한 것이 있구나. 사람이 100년 세월 당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엄마 뱃속에서 10달 만에 안 나오면 죽는 것처럼 이 100년의 세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또 영원한 세월, 네? 영생의 세계가 있구나. 천국이라는 것이 있구나. 지옥이라는 것이 있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것을 아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교육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아니 5천년 역사가 왔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찌질하고 힘들고 어렵다가 저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독교
기독교가 하나님을 위하고 기독교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크리스천 기독교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크리스천이 망할 뿐이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또 세워주고 아니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났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다니엘 셋 중 하는데 불속에도 살려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 다니엘은 또 사자굴에 들어가고 아니 한 사람 세 사람 다섯 명 열 명이 나라민족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대한민국 하나님이 없앨 수도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살려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나라 없어진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나라가 잘 된다고 뭐 보기 힘줄 것도 없고 하나님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교회가 잘 되기도 하고 교회가 못 되기도 하고 지도자를 하나님 세우겠다고 또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폐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나오미하고 사는데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지도자가 올바른 정치를 못하고 지도자도 없고 사람들은 자기 막 각자의 소견대로 어른들을 살아가고 그저 먹고 살기가 바빠요. 남도 없는 거 생각도 못해요. 남한테 해만 안기지 못하게 이럴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할 때 이거 진짜 힘드는 거예요. 지금 막 코로나 때에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니까 교회도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CTS, CBS, 노동방송, 기독교 방송 뭐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또 유명한 교계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어떤 지도자가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 없던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사람이 거의 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골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도록 믿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 축복의 땅에 하나님 은혜의 땅에 유다 베들레헴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다는 가나안 땅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의 땅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주해 버리는 거예요. 모압 땅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 그 땅으로. 그런데 거기서 가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럼 나오미는 절망이에요. 근데 아들 또 말론과 결혼이 있어요. 결혼을 시켰어. 오르바와 룻. 근데 또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려.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아니 남편이 죽어버리죠. 10년 안짝에 또 아들 또 둘 다 죽어버리는. 아니 그 당시에는 남자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왜냐면 남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남자가 가정을 꾸려가야 돼요. 여자는 좀 보수하는 역할이다. 여자가 나서가 지도자가 되고 여자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여자가 다 이런다.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회복지제도가 없어요. 남편한테 엄청 의존적인 그런 20살 이상 남자들만 세지 여자들은 안 세요. 이스라엘 숫자 세울 때도 그러는 때인데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나오미의 절망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오미가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이 아니에요. 꼭 100% 죄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니까 모압 땅이가 남편이 죽어버려도 응답 안 해주시고 두 아들 죽어도 응답 안 해주시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며느리를 다 가라는데 이 나오미가요 잘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남편도 믿었고 자녀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님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 내가 존귀하게 얘기하는 거, 내가 귀하게 얘기하는 거. 님이 없어요. 님이 남처럼 다 떠나버려. 남편도 떠나버리고 자녀들도 떠나버리고 그냥 어디 잠깐 뭐 몇 년 이민 갔다가 해외여행 잠깐 갔다가 회사에 출장 1, 2년 갔다가 온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떠나버려. 죽음으로 이별해버려. 완전한 남남처럼 떠나버려. 그럼 누가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버려. 그럴 때에 룻과 오르바는 혈연으로 맺어졌어요. 결혼으로 맺어졌어요. 그 자녀들 다 없는데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가라 했는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나오미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다는 것. 나오미의 신앙. 나오미처럼 우리가 하나님 응답에 하나님 응답 없어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 아무리 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그룹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깜깜한 세월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대통령은 맨날 터널의 끝이 보이는데 아니 터널의 끝이 보인다 할 때마다 또 터널이 더 길어져.
지도자는 정확하게 예단하고 지도자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자꾸 좋은 치적들만 자랑하려니까 참 안타까워요. 다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가 다 잘못됐다고 안 하지만 한쪽의 세력들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 편만 끼고 가고 원래 진영 논리로 다 가는 것이 대통령이지만 민주당이든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근데 너무나 편을 가르고 너무나 자기 편만 끼고 가고 참 민주라는 이름으로 비민주적인 행태가 작태가 너무 많고 자기들만 잘났다 하고 방송을 다 어용 방송으로 만들고 그래도 깨어있는 방송 제가 한겨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래도 기자들은 바르게 말하니까 아 확실히 기자 정신이 있구나 싶더라고. 어떤 단체에 어떤 조직에 살아있는 창조적 소수, 깨어있는 생각, 살아있는 소수 이런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게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엘리멜렉은 죽어버리고 말론 귀론도 죽었는데 나오미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며느리들도 다 떠나가라고 완전히 혈혈단신, 홀로홀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려고 나오미가 결단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 떠나버리니 완전히 무너져버리죠. 인생에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목숨줄 하나 겨우 남아있어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목숨 같은. 그럴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때에 남인님이 되는 거예요. 루스 남이에요. 며느리에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자식이 죽어버렸는데 아니 루스의 남편이 죽었는데 남의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데리고 있습니까? 근데 이 루시 또 대단한 여자예요. 어머니 저는 남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가족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떼를 내야 뗄 수 없는 공동체라고 그래요. 어머니나 저나 어머니가 저의 어머니나 똑같습니다. 피로 맺어진 것은 아니고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머니는 지금 가진 거 다 잃었지만 제가 어머니 옆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머니 절대 저를 떠나가지 마세요.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다면 제가 죽지 않는다면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할 때 나오미가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온 나라를 다 얻은 것처럼 이 며느리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대단한가요? 모함 여자고요. 이방 여인이고 부끄러운 민족 출신이에요. 그러는데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응? 님은 저보다 남이 되고 떠나버리고 남편도 자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어느 친구, 어느 친척들이 어느 가족이 자기를 돌보지 못할 때 인생에 남아있는 건 하나 없어요. 목숨 좀 하나 남아있어요. 나오미라는 이름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도 끝끝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축복해 주셨고 나오미에게 복을 주셨고 그 루시라는 며느리가 딸보다 일곱 아들보다 더 멋진 며느리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교회가 어렵습니까? 교회가 문 닫을 형편입니까? 경제가 박살이 났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빚진 청구전 빚 갚아라고 청구서만 날아오고 세금 갚아라고 날아오고 도와달라는 사람들만 있고 내가 가진 것 1억도 안 되는데 10억을 갚아 나가야 되고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들어오는데 1000만원을 갚아 나가야 되고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고 또 도와달라는 사람은 많지 도와줄 사람은 없을 때에 누가 나의 편이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루시라는 며느리 있었는 것처럼 온 나라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이 일곱 아들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며느리 나오미에게 룻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이 되고 동지가 되는지 몰라요. 친구가 되는지 몰라요. 인생의 반려자, 동반자가 되는지 몰라요. 이 나오미가 룻이라는 이 며느리 때문에 또 이 며느리 루스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기도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냐 기업 무를자를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이거. 인생 가운데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고 소원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 하고 그거 안 된다 하고 그 방법으로 안 된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지금 결혼 크리스천 중에도 알지 못해서 크리스천 중에도 알게 모르게 남편하고 이혼한 분들이 많고 그럴 때 복지 혜택 받는다고 남편하고 이혼해버려요. 쉬운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들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쫓아가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금식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불 속에 살려도 하나님 안 살려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죽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끝났다 할 때, 인생은 절망이다 할 때, 절대 절망이 젖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에게, 이 루스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람은 모르죠.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장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나오미가 루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슬픈 발걸음입니까? 얼마나 처참한 발걸음입니까?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남편 죽고 자녀들 죽고 네? 재산 다 날아가고 어떤 자랑할 이력서 하나도 없어요. 이력서에 슬픈 이력서, 이력서에 처참한 이력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교회 복식교회는 우리 언약교회 20년 된 이근희 목사님 엄청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겨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파탄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도와달라는 사람만 많고 빚값하는 청구서는 나라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쫓을 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방법에서 끝날 때 그것도 하나님 시작이라니까요.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해주시면 코로나의 시작, 코로나의 지금 진행 과정인데 코로나 ING에서도 코로나의 시작 때도 코로나 ING에도 코로나 엔딩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 못 모이면 골방기도 드리면 되고 10명 못 모이면 2명 모이면 되고 2명도 못 모이면 혼자 기도하면 되고 영상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뭐 책을 써서 전하든지 카페로 전하든지 블로그로 전하든지 홈페이지로 전하든지 유튜브로 하든지 밴드로 하든지 전하는 방법들은 또 끝까지 있어요. 우리 이금희 목사님 군뉴스 울산을 하면서 성도들은 떠나고 군뉴스 울산을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영포동으로 주인이 갑자기 세를 올려가지고 왔더만 더 산대 왔고 이 주인 아저씨는 축복기도가 엄청 나가더라고. 잘 되라고 자꾸 기도가 나가요. 예수님 도와주려고 영생천국을 예수 믿고 영생천국으로 누리라고 그 가정을 자꾸 축복하게 되더라고. 아니 보증금도 사게 해주고 월세도 사게 해주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은 더 젊은 사람인데도 주인이 바뀐 주인이 자꾸 아니 세입자한테 자꾸 혜택을 주려고 안하고 세입자를 통해서 자기가 자꾸 취급하려고 아니 이 건물이나 지금 40년 가까운 건물에 무리세금 막 그런 하나도 안 고쳐주고 제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데도 그렇게 축복이 안 돼요. 그 전 주인을 수도세도 주인 이름으로 우리가 그냥 수도 나온 거 계단기가 없으니까 그냥 내면 된다고 꼭 내 이름 아니 내 이름을 왜 대요? 나는 세입자일 뿐인데 각자 전기 계량기 빼고는 계량기가 다 따로 돼 있는데 수도 계량기를 하나로 통하고 누가 많이 썼는데 어떻게 알아요? 물을 계산할 수 없는데 그거 자기 이름으로 내면 되는데 통장으로 끝끝내 바꾸라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하면 자기 이름 저 이름 같이 나온다니까 공동 명의로 그렇게 안 되는 것만 자꾸 아이고 진짜 그 사람을 축복하려면 축복이 그렇게 안 나가면 내가 그랬어요. 도대체 축복해도 축복이 안 나가는 사람이 당신이 왜 그랬다. 근데 건물을 사서 재개발 되는 줄 알고 뻥튀기 되는 줄 알고 했는데 투자해가지고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도 다 못 내가면 자기도 답답하긴 답답하겠죠. 그래도 자기 거를 희생하면서 남을 섬겨야 복을 받지 지껏 챙기고 남을 자꾸 남에게 피고름 짜게 하고 남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자 우리 언약의 교회에 이금희 목사님 20년 목회하면서 그래도 군뉴스 울산 개척교회에서 지금 8년째인데 1억 넘는 재정을 쓰고 저는 이제 출판사 사장이 돼가지고 우리 전에 이사장님 책도 내드리고 우리 책이 1000권 넘게 나갔는데 책이 벌써 한 1000권에서 한 700권 나갔는데 한 300권 남아있더라고. 책에 처음에 팔릴 줄 알았는데 팔리지도 않고 거의 다 서물로 나가고 이래도
그래도 누군가의 손에 전해지고 그게 씻는 것이 됐다면, 분유수 의사님 1억 넘는 재산이 씻는 것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1억을 심었으면 10억이 되게 하고 100억이 되게 하고 하나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 미래를 모르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미래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어려지면 떠나버려요. 아니 왜 빚짐에서 사냐고 어떤 목사님 페이스북 친구를 건드라고. 아니 빚짐에서 안 살 수가 있나? 맨날 잘 될 수만 있나? 대우조선의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얼마나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사업을 해서 세계경영을 하다가 너무 사실 재벌 돈을 많이 빌린 것 때문에 됐지만 그 사람들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 김우중 씨죠. 대우라는 이름을 큰 집이라는 뜻이 우리가 하늘 천따지 거머리 누러 지구 집주할 때 큰 우주라는 뜻이 대우라는 말입니다. 큰 우주를 세우려고 세계경영을 하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고 했던 사람이 김우중 정신은 저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업가들, 훌륭한 기업가들만 기업가들을 다 조져버려요. 대우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 슬프게 다 망해버렸죠. 왜냐하면 그때는 뭐 경제가 완전히 세계적으로 경제 환란이 왔으니까 그때 사실은 대우가 날아가 버렸는데 대단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김우중. 저는 기업 우리나라는 우리는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건국의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존경받고 지도자들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발음도 잘 안 돼. 지도자들을 다 조져버려요. 그 혜택을 못 받는 민주주의가 됐지만 내가 최고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 국민이 주인이면 국민이 지도자를 섬겨야 돼. 지도자한테 빼먹을 것만 생각하고 국민도 망하고 지도자도 망하고 정말 동서를 아우르고 이 남북한을 아우르는 멋진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그런 지도자도 생기기도 힘들고 생기다 해도 깔아먹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진짜 지도자의 부재가 대한민국의 불행이에요. 큰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큰 지도자 다 감방 보내버리고 다 도토리 키재기로 그래도 백세 김영수 교수의 말처럼 우리가 좀 지도자가 부족하더라도 품고 이 대한민국을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울산에 몇 년 전에 왔을 때. 자 오늘 룻기에 보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섬겼어요. 또 나오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은 가진 것도 없고 다 망해버렸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보다 더 힘들 때가 이 사사시대고 룻기의 배경입니다. 그럴 때 나오미도 절단 났고 룻도 절단 났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왔을 때 다시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이 땅에 돌아왔을 때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때 하나님께서 낮아진 자리에서 하루에 한 번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1년, 2년 지나도 힘들지만 어느 세월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업 물을 자를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빚진 거 다 갚아주고 억울한 거 다 억울한 사정 다 해결해주고 원한 맺힌 것을 원한 맺힌 사연을 풀어주고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 암만 해도 안 들어줄 때에 귀찮아서 재판장이 들어줬잖아. 그런 걸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아픈 마음 아픈 사정을 이해해준 사람이 보았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보았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보았어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 재정적으로 풍성한 사람 또 영권 인권 물권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근데 나오미의 루세 기업 물을 자요. 그래서 나오미 집안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데 룻과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가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젊은데 젊었으니까 다시 시집 갈 수 있지만 고국 땅으로 가서 다시 새로운 애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왜 나오미를 따라왔냐? 하나님을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멋진 나오미의 생각이고 루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제가 환경을 믿어도 안 되네. 제 실력 믿어도 안 되네. 우리끼리 아무리 해보려도 안 되네. 지도자 믿어도 안 되네. 아무리 남북 통일을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 복음을 기도하고, 아무리 민족 복음을, 울산 복음을, 민족 복음을 세계 선교, 지금 교회 10명도 못 채우고, 100명도 못 채우는데, 울산 복음을, 민족 복음을 세계 선교 되겠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절망했습니까? 절대 절망입니다. 뭐 한 걸음만 걸으면 남떨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패드 글라이더로 대결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시고, 안 죽게 하시는 거예요.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영화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예수님, 우리가 보아스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 기도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섬김 바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다 측량하시고, 다 그걸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담의 모든 저주를 없애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안 죽어도 되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청산해서 가시와 엉겅퀴,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 지옥 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면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권 인권 물권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시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 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사명, 이거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가장 큰 미션은, 우리가 미셔너리가 돼야 돼. 미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주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할 수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마가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만민에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버를 가르쳐 주니까 차례교회 이성훈 목사님 길거리 전도사한테 온 데서 복음을 전한다고 유튜브로 복음을 전해.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도 있지만 큰 영상 장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 하나로 생각도 안 해갖고 온 데 복음 전하러 다니고 네? 대구 동성내에 복음 전하고 뭐 해운대 해수욕장에 복음 전하고 서울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고 온데 또 이제 목포에 해사 계곡 타고 주전에 몽돌이 가고 뭐 울산에 출렁대 가고 온데 목사님 복음 전하고 관광도 전하고 진짜 제가 유튜브 제사입니다. 차라리 이성훈 목사님 살 돈도 안 해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끝까지 배우려고 끝까지 하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 60대 넘은 이성훈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돼. 된다 하는 사람은 돼. 오늘 저녁에도 이제 지금 또 여기 고기 구워줘야 돼. 지금 갈릴리 교회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 나왔다라 하셨는데 갈릴리 교회 김영환 목사님 교회 이름 바꾸네.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지금 갈릴리의 제자들 만나러 간대는데 걔 갈릴리 이름 왜 바꿔요? 그 이름 그대로 세상을 바꿔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하니까 그 이름 그대로 우리 언약의 교회는 하는 말 때.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히브리서 9장 8절 언약의 중보자라고 언약의 교회 약속의 교회가 나가는 거. 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예수 영생, 예수 천국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 해결자입니다. 예수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